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양재 허브 예전부터 정말 와보고 싶었었거든요. 제가 인공지능 관심을 처음 가지게 된 게 의과대학 졸업한 직후 대학원 때입니다. 그때가 86년인데요. 그때 한참 처음 뉴럴 네트워크라고 나왔어요. 근데 뭐 지금하고 비교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한 그런 수준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미국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미국에 주문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그 소프트웨어 주문을 해가지고 그 당시가 막 IBM PC XT가 나오던 그런 시절이라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돌려봤던 기억이 나요. 제가 했던 그 분야가 의과대학 쪽에서도 그 전기생리학 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몸이라는 게 화학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기를 쓰는 것이 신경계통하고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의 전기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의사가 노이즈 어널리시스,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 몸에 있는 아날로그 시그널을 컴퓨터가 알아듣는 디지털 시그널로 바꾸기 위해서 AD 컨버터가 필요한데 제가 실험에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실험하려고 어셈블리어를 배운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당시는 그 8088 지금 사람들은 모를 텐데 인텔 8088 어셈블리어 이렇게 배우면서 겨우 실험을 해서 석사 논문을 쓰고 나니까 박사 첫 학기 1988년에 그때 세계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 브레인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도 저는 의과대학에서 학생 가르치고 있었을 텐데요. 근데 어쨌든 그때도 이 AI 쪽 특히 또 바둑을 제가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AI를 바둑에 잘 접목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또 여기 와보니까 납니다. 바로 어제 제가 발표를 했던 게 서울의 미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어제 강조했던 것이 한마디로 서울이 글로벌 경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키워드가 필요하다. 그것이 자유, 융합, 또한 이런 첨단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것이 그 이제 지식 산업 분야입니다. 사실 서울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지식 자본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게 가야 될 방향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서울에 지금 여섯 군데 산업 어떤 뭐 산업 지역으로 산업 거점으로 여섯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보면 서울시에서 지정만 돼 있지 사실 제대로 지원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거기를 포함해서 네 군데를 더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서울의 열 군데의 융합경제혁신센터를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델을 실리콘밸리에서 찾고 있어요. 저도 사실 거기 실리콘밸리에서 3년 정도 살면서 또 옆에 계신 센터장님도 만났었거든요. 그 시절에. 근데 보면 그 실리콘밸리에 여섯 가지 핵심 요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대학교 및 R&D 센터가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대학이라는 게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대학이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나 사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분야의 대학들이 우선 첫 번째이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그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 옛날 같으면 인큐베이터, 뭐 Y 컴비네이터 같은 억셀러레이터 포함해서 뭐 벤처 캐피탈은 물론이고요, 거기 샌드힐 로드가 보면 뭐 양쪽 다 벤처 캐피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교통, 주거, 문화까지도 있어야지 사실 거기서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사람들끼리 왕래하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창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양재 허브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지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이셨으니까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한 방안을 오늘 그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서울의 10군데 각 그 영역별로 뭐 바이오도 있고, 그리고 그 뭐 상암 BMC처럼 뉴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가 결합하는 쪽도 있고, 뭐 마포처럼 그 저 핀테크하고 블록체인이 결합하는 그런 영역도 있지만, 이곳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항상 어느 뭐 실리콘밸리 하면 대표적인 기업부터 떠오르듯이 AI 양재 허브라고 하면 기존에 여기 있던 분들 내지는 국내외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좋은 기업이나 연구소가 있으면 그게 앵커 역할을 하거든요. 그 앵커가 있어야지 주위에 많이 모이고 시너지가 나는 법이니까, 과연 어떤 뭐 예를 들면 그 런던의 테크시티의 구글 캠퍼스 같은 게 여기 있으면 그러면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건지, 아마 이런 상황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들으러 왔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분도 안 빼놓고 여러 번 다들 말씀을 해주셔서요. 아, 다른 쪽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구나.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점들 더 진솔하게 말씀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우선 저 뭐 답변 이전에 제가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선 첫 번째는 보통 시장이 바뀌면 전임 시장 사업들 전부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 자기 사업만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벤처기업 경영도 하고 그 이과적인 마인드를 가진 입장에서 그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이라도 성과가 있거나 또는 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걸 이어받고 더 잘 되게 하고, 잘 안 되는 것들은 없애고, 그리고 또 전임 시장이 미처 생각 못했던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원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AI 양재 허브는 전임 시장 때지만 제대로 잘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카이스트, 제가 있었던 카이스트 AI 대학원도 온다고 하니까 사실 더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가 정부가 문제인 게 민간이 하는 일도 정부가 막 나서서 하려고 하고 방향도 미리 잡고 좀 뭐 얼마 안 되는 돈 주면서 말 듣는 기업만 돈을 주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민간은 민간의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에스토니아는 잘 아실 거예요. 에스토니아를 가보면 인구가 130만 명, 수원시 정도 인구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미 그 블록체인으로 정부 시스템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CIO를 만났는데요. 정부 CIO예요. 정부가 CIO가 있더라고요. 차관급으로.
그 사람이 시암 시쿠트라는 사람인데 제가 만났을 때 35살. 이 사람이 야, 저 블록체인 처음으로 그렇게 도입하면 위험하지 않냐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살아남는데요. 그리고 또 해서 실패해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윗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참 그 말들이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저는 대표적으로 사실 첫 번째는 정부 데이터 공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게 정부 데이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오바마 정부 때 보면은 안보와 관련 없는 모든 데이터들을 공개를 했고 심지어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도 새롭게 계속 공개할 거 찾아서 공개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가 데이터 산업이 잘 될 리도 없고 AI 미래가 참 암울하다 생각했던 게 사실 거기서 비롯되는데 서울시를 제가 맡으면 서울시만이라도 우선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 다 공개하게 하려고요. 그래야 그게 기반이 되는 것들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센서들 IoT로 연결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10년 전인데 2011년에 제가 그때는 여기서 가까운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대학 원장 시절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서울시장 건이 막 나오면서 기자분들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저는 정치인 아니니까 그때 정치적인 이야기 전혀 대답 안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기자들이 뭐라고 써야 되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서울시가 발전하기 위한 아주 지역적인 아이디어라도 하나 좀 말씀해 주시라고 해서 제가 그때 별 고민 안 하고 생각했던 게 서울시에 있는 노상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가 전부 다 센서를 깔아서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만 해도 그러면 많은 그 소프트웨어들이나 또는 뭐 그 당시는 사실은 내비도 잘 발달 안 했을 때니까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에 실시간으로 지금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찾아서 갈 수 있게 그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올해 초인가요? 런던에서 그거 했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런던이 세계에서 정말 앞서가는 그 저 디지털 도시라고 자랑하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10년 전에도 누구나 사실 그거 저만의 아이디어는 아니잖아요. 기술을 아는 사람 같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IT인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하고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 데이터 공개 내지는 정말 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저 센서, IoT를 통한 데이터 공유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서울시에서 또 나서서 그 데이터 독점하면서 서울시 앱을 만들면 그게 망하는 길이죠, 사실. 지금 그런 짓들 다 하고 있어요. 절대 저는 그런 거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말씀하셨던 규제 철폐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까 규제 프리존도 말씀하셨는데 각 그 10개 혁신 경제 그 센터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 철폐에 관련된 부분들 물론 서울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례로만 할 수 있고 그 상위법은 국회에서 다 잡고 있어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려고 해요. 그 서울시장이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들어갈 때마다 싫은 소리 하면 결국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를 계속 길러야지 그게 사실 그 산업이 발전하는 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인재 양성 제대로 안 하거든요. 유럽에 있을 때 저 그
파리에 에콜 42를 갔었어요. 그리고 그 모델이 저는 하도 좋아서 그 실리콘밸리 가보니까 그 저 만 건너서 이스트베이 쪽에 프리몬트 거기에 또 그 실리콘밸리 42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있어요. 거기 입학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알고 찾아가서 거기서 혼자 뚫고 거기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졸업하면 뭐 저 연봉 수억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AI 활발하게 하고 있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시스템 얼마든지 해서 교육 제도도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부에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일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저 행정가나 정치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 그런 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들 봐서 이 공간이 좀 더 확대화되면 좋겠고 상시 데모룸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문제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것들 스탠퍼드 대학에 가보면 D캠프라고 가보셨어요? 아, D스쿨 D스쿨 그러니까 디자인의 약자인데 거기를 가보면 그 법대, 의대, 뭐 저 공대 모든 전공 분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협업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큰 건물에 중앙이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각자가 문을 나서면 다른 모든 사무실들이 다 보여요, 눈에. 그리고 커피 자판기가 2층에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려면 전부 거기 와서 그 앞에서 만나요. 그래서 사람이 그 뭐 여러 가지 IT 기술도 발달돼 있지만 사람도 이런 육신을 가진 존재라 이 업무 환경, 하드웨어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끼리 협업이 가능하게 하는가? 그게 요즘 저 융합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무실 구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우리나라 또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뭐 창업 보육센터 만들고 하는 할 때 보면 전혀 그런 개념 없이 만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서로 협업이 가능한 그런 그 건물 내부 구조 디자인 바깥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새로 만드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글로벌 인재 영입하고 또 이런 인재들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것도 줘야죠, 사실. 그분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또 에스토니아 예로 넘어가면 에스토니아에서 최근에 그 뭡니까? 재택근무자들을 위한 비자를 발급을 해요. 그런데 그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서 뭐 저 네이버에 근무하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에스토니아에 비자 신청을 하면 거기 가서 1년 살 수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 참 그 놀라운 저는 발상인 것 같은데 이런 코로나19 시대 때 그런 방식으로 글로벌 인재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강남역에 보면 거기는 또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서로 집에서 살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도 보면 블록체인 관련된 글로벌 인재들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가 됐거든요. K-POP도 그렇고 넷플릭스 덕분에 한국 드라마도 보면서 그리고 K-푸드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코스트코 가보면 옛날에는 한국 음식 신라면 하나 있었는데 요즘은 뭐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가보고 싶고 매력적인 도시여서 지금 이걸 잘 활용하면 글로벌 인재들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일이지 어떤 분야에다가 이 사업하면 돈 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인프라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벤처 캐피탈도 모이고요.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공동구매 말씀도 하셨어요.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저 요즘 그 엔비디아 그 RTX 3090 한번 사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걸 왜 사려고 그러셨어요? 예? 아니 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2000불이 넘어가지고 도저히 아유 그 돈 있으면은 저 아이맥 사고 말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그 진짜 이런 아까 서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투자가 사실 많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정말 좋은 인재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뭐 벤처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벤처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럼 실질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는 있긴 해요. 그걸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제 고민의 그 일환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일 부족한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벤처 캐피탈리스트 제대로 된 벤처 캐피탈리스트 있잖아요. 제대로 된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그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우선 첫 번째는 자기가 투자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향후 미래를 위한 비전이 확실한 사람 이 제대로 된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분야의 인맥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저 실리콘밸리도 보면 투자한 회사에서 판매처가 좀 난관에 부딪히면 자기 아는 대기업의 그 구매 담당하고 손잡고 끌고 가서 연결시켜 주거든요. 그게 사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세 번째로는 창업이나 또는 큰 조직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뭐 30명 됐을 때 CEO가 어떤 고민에 빠지고 100명이 될 때 어떤 고민에 빠지고 이걸 알 수가 있어서 제대로 조언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패시브 인베스터가 아니고 액티브 인베스터인 점이 다른 투자자하고 다르잖아요. 파이낸셜 인베스터하고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다른 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참 아쉽다. 근데 뭐 다행히 요즘 보면 한번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벤처 캐피탈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조금씩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VC를 하든지 억셀러레이터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억셀러레이터 만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산으로 가고 있어서 약간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저 예 초기 스타트업 창업만 지원하고 유니콘 기업까지 이렇게 가는 지원이 없다는 점도 저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처음에
초기 창업 자금 뭐 시드머니 정부에서 대주고 그 다음에는 억셀러레이터가 도와주고 억셀러레이터 졸업하면 그 다음이 벤처 캐피탈리스트거든요. 이 구조가 지금 한국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 만드는 게 사실은 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이게 돼야지 생태계가 되지. 이거 없이는 제대로 된 생태계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연구개발비 투자는 하지만 마케팅 세일즈 또는 디자인 지원 없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고요. 초기에 몇 개 창업을 했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지. 이 기업이 잘 되거나 뭐 안, 저 망하지 않거나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정부 정책이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